My name is 응과 쿡 베스트 전문가. 오케이? 오케이. 가자.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 하이요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윽박이가 광고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광고가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. BBQ 광고라니. 팬분들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일단은 안 믿겠지만 제가 요리를 잘해서 광고가 들어왔어요. 앞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석탄 만드는 그 모습은 이제 기억에서 삭제해주세요. 오늘은 제가 진짜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고요. 오늘 석탄을 만들게 되면 광고비를 환불해드려야 됩니다. 치킨 만드는 거 진짜 간단하고 내가 방송에서 치킨 진짜 많이 만들어 본 거 알죠? 내가 치킨 도사야. 치킨은 몇 도에서 튀겨야 되냐? 바로 180도에서 빠바바바바바 튀겨버려야 됩니다. 집에서 이 짓 하지 말고 시켜 먹으라는 거다. 예? 집에서 만들어 먹지 말고 시켜 먹으라는 전략이라고? 광고주가? 이 뒤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들? 저는요, 오늘 이 네 가지 치킨 맛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, 여러분들. 이 네 가지. 이제 제가 일단 쫙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. 오, 색깔 보세요. 오, 색깔 봐. 자. 정말, 정말 좋아요. 와. 아 고문인데? 맛있게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니 안 익은 게 아니라 칼집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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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집을 한두 번씩 내줌으로써 닭이 타지 않고 더 빨리 익어버린다는 거. 닭 손질 끝났습니다. 여기에다가 치킨 파우더. 반죽이 끝났으니까 이 접시 위에 하나씩 올려줘. 와 튀기기 전인데 벌써 그릇아주 빵 빵. 아니 지금 형들 요리 경연 대회 나온 것 같아. 아 이거야. 어 좋아. 잠이 딱 부르다가 치킨 바로 튀겨버려요 형들. 자 일단 불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. Tomorrow. Yeah. Yeah.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. 와. 여러분들 이제 치킨 하나씩 꺼내자. 와. 와 형들 지금 보이죠? 존독이야. 자 투하. 이 모습은 맛있어 보인다. 와 그죠? 근데 인정이지. 이 모습 현재까지는 진짜 넘버원. 근데 이 타이밍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. 와 냄새 미쳤어. 어우 나중에 여기에 내 얼굴이 있으면 좋겠. 그럴 일 없으니까 꿈깰게요. 사랑합니다. 이제 다 기름 튀기지 말고. 네, 불 조심할게요. 별 차이가 없어요, 현재. 제가 만든 거라고 알려드릴게요.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아직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. 누가 봐도 차이가 난다고? 아, 그래.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어. 왜냐면, 아직 양념을 안 발랐거든요. 양념 바르기 전에는 누가 봐도 구분하기 좀 쉬울 수 있지. 와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잘했어. 조금 더 해야 돼. 아 조금 더 해야 돼? 엄마가 조금만 더 하라고 하시는데? 이건 빨리 꺼내. 타면 안 되니까. 우와 오케이 이제 소스만 발라주면 끝나. 이 찐킹 치킨 바로 이 불닭 소스를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레드차차 바로 라면 스프를 사용할 거고요. 블랙페퍼 바로 이 후추를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크리스핏은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4등분 해야 됩니다. 자 형들 불닭 소스 들어갑니다. 불닭 소스. 자 이 찌개 소스 이거 핫소스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.
자, 근데, 형님, 이거는 근데 후추입니다. 후추를 왜 넣냐고? 아, 블랙페퍼, 여기에 후추, 만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뿌리려고. 아, 뭐 망가졌는데? 뭐 하나 떨어졌다? 아, 진짜 안 되는데? 들어봐. 자, 후추. 이 레드 싹싹은 라멘 스프를 넣어줄게요. 형들, 비교해주십시오. 제가 만든 거랑 비비큐에서 만든 거랑 비교해주세요. 차이 안 나지, 솔직히. 누가 봐도, 아, 비비큐에서 신메뉴구나. 왜, 아니, 이게 왜 비교가 불가인데? 똑같잖아. 찐킨치킨, 이거, 블랙페퍼, 이거, 레드 착차, 이거, 크리스피. 맛, 평가, 바로 들어갑니다. 이거는 블랙페퍼. 요거는 찐킨치킨, 요거는 레드 착차, 요거는 크리스피. 요거는 윽박치킨. BBQ 거 먼저 먹어볼게요. 맨 앞에 크리스피 닭다리. 투모로우. 이거는 형들 끝까지 먹을 수 있어. 그 정도는 왔답니다, 갔다. 이거는 그거 있잖아, 치킨 중에 그거 있잖아, 치킨 중에 매콤한 그 황금 올리브. 그거 같아요, 그거.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만든 거. 근데 비교하니까 왜 이렇게 튀김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르냐. 이게 비비큐고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요. 오, 다 익었어! 내가 더 맛있어! 와, 이거 진짜야, 진짜! 블랙페퍼 한번 먹어볼게요, 블랙페퍼 이거. 이거. 나 살면서 이런 치킨 안 먹어봤어. 근데 이거 맛있다. 와. 이 치킨 후추를 만들었습니다. 이 치킨은 후추를 만들었는데, 후추 먹으면 재채기 할 줄 알거든요? 근데, 재채기 하나도 안 나와. 이제, 제가 만든 이 블랙페퍼 한번 먹어볼게요. 솔직히 내가 만든 블랙페퍼 먹어야 돼, 이거? 아니, 아무리 내가 만들었지만, 이거는 못 먹겠는데. 제가 만든 게 더 맛있습니다. 진짜예요. 와, 근데 이거, 얘 한번 먹어보자. 오. 와. 조금 맵다. 옆에 감자도 있거든요, 감자? 막 다른 막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거랑 달라요. 와, 근데 좀 맵다. 조금 맵다. 매운맛이 맛있어, 잘 먹는다.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? 제가 만든 이 찐킨치킨이거든요. 제가 만든 찐킨치킨. 자, 다음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음 치킨. 이거 레드죠. 이거는 매콤한 맛이 납니다.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요? 내가 만든 거 이거 때문에 매워가지고 아무 맛이 안 나요. 어떻게 해요? 솔직히 내 거 이거 먹고 매워가지고 얘 맛을 잘 못 느끼겠어. 죄송합니다. 광고인데 어떡하지?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거 바로 가겠습니다. 이거. 뭐가 덜이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엄마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. 내가 만든 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먹지 말고. 어머니 냉정한 평가 부탁드려요. 엄마. 네. 오케이. 맛있어요. 이건 맛이 어때, 엄마? 요거는 아삭아삭하고, 요건 좀 담백하고. 이거 아삭아삭하다고? 바삭바삭해, 바삭바삭. 다 맛있는 거. 질리지 않는 맛. 계속 먹어도 안 질려. 아, 그 말이 정답이다. 그죠?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엄마도 따로 광고 들어와야겠는데.
너는 진짜 개인적으로 요거 네 개 중에 뭐 먹을래?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후추치킨 먹겠습니다. 내가 생각한 거는 완전 짜장이에요. 이게 더 고급져요?